예선에 벽을 넘지 못한 정승진 후보가 아쉬움 속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플러싱 아파트 화재 사건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년 전 이한탁 씨를 기소했던 검찰이 2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버틀리에서 최초의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취업이 민 영주권 문호가 6개월이나 큰 폭으로 진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정승진 후보가 현역 의원인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한인사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예비선거는 토니 아벨라 현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에 출마했던 정승진 후보가 43%의 득표율을 거두며 57%를 얻은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정 후보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승리를 거두지 못해 죄송하다며 스타비스키 의원의 앞날에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란다고 깨끗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점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준 자원봉사자분들, 후원자분들, 또 여러모로 성원해 주신 많은 동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한인사회에 많은 관심을 모았던 상원 11선거구는 토니 아벨라 의원이 존 리오 후보를 52% 대 48%의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는 앤드류 쿠모 현 주지사가 65%의 득표율로 35%의 표를 얻는 데 그친 제피어 터치아웃 후보를 여유 있게 눌렀습니다. 쿠모 주지사는 오는 11월 4일 본선거에서 공화당 랍 아스토니 후보와 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민주당 부지사 예비선거에서도 쿠모 주지사의 런닝메이트인 캐시 호컬 전 연방 하원의원이 60%의 득표율로 40%의 지지를 획득한 티무 후보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화당 부지사 후보는 크리스 모스 후보가 예비선거 없이 확정됐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퀸즈 플러싱 아파트 화재 사건. 생활고에 시달리던 트럭 운전사 아버지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고의적으로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플러싱의 바운스 스트릿과 파슨스 블라바드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약 40여 분 만에 화재는 진화됐으나 거실 입구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이종훈, 이성혜 씨 부부와 아들 브라이언 군. 이들 시신에서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돼 단순 화재로 추정했던 경찰의 추측이 뒤집어졌습니다.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감식이 더뎌졌다고 밝힌 경찰은 아내 이성혜 씨와 아들 브라이언 군의 목에서 발견된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로 일했던 이종훈 씨는 20여 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계속되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자기 없이 고생할 가족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같이 떠난다라는 이종훈 씨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은 아들이 뉴욕의 명문고인 브루클린 테크고교에 다닌다고 자랑하던 아내 이성혜 씨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또 신원을 밝히길 거부한 이 씨의 이웃은 사건 발생 며칠 전 이 씨 부부가 금전적인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병은 알려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알리지 못하는 생활고. 그래서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지인들이 있지만 결국은 죽음을 택한 이 씨 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5년 전 이한탁 씨를 기소했던 펜실베니아주 먼로 카운티 검찰이 이 씨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 서류가 도착한 날이 마감일 하루 뒤여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한탁 씨 측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어제 오후 구명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항소 제기 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먼로 카운티 검찰은 지난 5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으로 이안탁 씨 방화 살인죄를 무효화한 연방 중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항소 제기 서류를 법원에 발송했고 이 우편물은 어제인 9일 도착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 제기 마감일은 8일입니다. 크리스찬 구명이 대변인은 골드버거 변호사가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상으로 검찰의 항소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오늘 우편물로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며 골드버거 변호사는 우편 소인이 5일자로 찍혔지만 물리적으로 항소 마감일인 8일 이후에 도착했다는 점을 사유로 기각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하지만 우편 소인이 마감일 전에 찍힌 이상 법원이 검찰의 항소 제기를 인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변호사는 예상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피터서 교육위원이 한인 최초의 시의원이 됐습니다. 일단은 올해 말까지 주앤 골드버그 의원의 임기를 채우고 오는 11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인구 3만 5천여 명, 한인 인구가 25% 이상을 차지하는 포트리에서 최초의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포트리 민주당은 어제 피터서 포트리 교육위원이 최근 시의원직을 사임한 젠 골드버그 의원의 후임으로 내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8시 타운의회에서 선서식을 하고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서 의원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되며 오는 2016년까지인 골드버그 의원의 남은 임기까지 활동하기 위해서는 11월 4일 본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야 합니다. 지난 6월 시의원 예비선거에서 한인 폴륜 변호사가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했으나 아르멘드 포안 마이클 사젠티 현 시의원에게 아쉽게 낙선한 바 있습니다. 서 의원은 그동안 포트리 시의원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포트리 민주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포트리의 첫 한인 시의원이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 한인들의 화합을 이끌고 한인사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꽉 막혀있던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6개월이나 큰 폭으로 진전됐습니다. 새해 폐기 연도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접수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가족이민 부분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우선 일자는 전문직과 비전문직 부문 모두 전월에 2011년 4월 1일에서 2011년 10월 1일로 우선 일자가 6개월 진전됐습니다. 꿈쩍하지 않았던 취업이민 우선 일자가 비교적 큰 폭의 진전을 보인 것은 다음 달부터 2015 회계 연도가 시작돼 새로운 쿼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새 회계연도 시작으로 사상 처음으로 쿼터가 소진돼 최근 접수가 중단되고 있는 투자이민 영주권 문호도 다시 열리게 돼 다음 달 1일부터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재개됩니다. 가족이민 부문도 비교적 양호한 우선일자 진전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9월 영주권 문호에서 우선일자가 7개월 진전됐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부문은 전월에 2013년 1월 1일에서 2013년 2월 1일로 다시 1개월을 앞섰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부문도 전월에 2개월 진전에 이어 다시 연속 2개월이 진전됐습니다. 그 밖에 가족 1순위와 3순위 그리고 4순위도 각각 2주에서 3주까지 우선 일자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한인 레스토랑 협회와 뉴저지 주류 면허 소지자 협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BYOB 업소 내 소주 반입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주류 면허 업주들의 모임인 뉴저지 주류 면허 소지자 협회는 어제 허드슨에서 관련 업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례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류 면허 소지자 협회는 버겐카운티 한인 레스토랑 협회 비코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특히 팰리세이즈팍 BYOB 업소내 소주 반입 문제 등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보험과 공동구매, 주류 관련 서플라이 공급 등 다양한 혜택 등을 논의했습니다. 비코라의 방 회장은 비코라 20개 업소가 뉴저지 주류 면허 소지자 협회에 가입, 교류를 나누게 됐다며 80년 전통의 주류 면허 소지자 협회와 협력으로 ABC 규정 등 한인 업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코라는 펠팍 BYOB 업소 내 소주 반입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식당들에게 피해가 된다며 ABC 규정에 의해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홈디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시인했는데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홈디포는 회사의 결제 시스템이 해킹당해 미국과 캐나다의 2천여 점포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해킹의 규모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홈디포는 카드 사용자 중 몇 명이 피해를 입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해킹 시점이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가며 상당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회사의 발표는 지난 2일 사이버 보안 전문 웹사이트 한 곳에서 홈디포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있은 지 거의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회사 자체의 피해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홈디포 프랭크 블레이크 회장은 고객들의 피해와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인내와 지지를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 타겟 그리고 니먼 마커스, 식품 체인 슈퍼발로, 레스토랑 체인 PF 창 등도 대형 해킹 사건으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어 홈디포까지 고객 정보 유출 피해를 입어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지만 모기는 오히려 이 시기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최근 뉴욕 시민 5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로 뉴욕시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 8일 브루클린에서 2명, 퀸즈, 맨해튼,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각각 1명씩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자는 모두 50세 이상으로 현재는 모두 퇴원한 상태지만 3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뇌수막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소 카운티에서도 지난 5일 올 시즌 첫 감염자가 보고됐으며 서폭 카운티에서는 아직 인체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처음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지만 두통, 고열, 근육통, 극심한 피로와 같은 증세로 발전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뇌나 척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시보건국은 감염자 발생과 관련해 최근 모기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된 퀸즈와 브롱스,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서 방제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인체 감염 사례는 해마다 7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하는데 지난해에는 첫 인체 감염 사례가 8월 초에 보고됐었습니다. 지난 199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래 지금까지 감염 진단을 받은 뉴욕 시민은 총 307명에 이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